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젯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포함해 특수강간 등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.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김 전 차관을 소환해서 조사하려고 했지만 김 전 차관이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며 불응해서 무산됐습니다.